안녕하세요, 로이입니다. 유하!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주제는 바로 김치볶음밥 만들기입니다.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를 공유해주고 계시는 바이안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. 바이안의 심플 키토 테이블. 책 안에 있는 레시피 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바이안님의 심플 키토 테이블 책을 보면 여러가지 레시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. QR코드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이안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,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오늘 저녁 저와 함께 맛있는 음식 해먹으러 가실까요? 먹읍시다. 여러분도 진행 중인가요? 네네, 그럼요. 이 레시피는 바이안님 레시피. 바이안님. 그러면 맛이 있어야 할 텐데. 나 바이안님께 굉장히 죄송한 레시피라고 보시면. 우선 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만드시는데. 냄새는 굉장히 좋았고. 맛있다. 아니, 연기하지 마는데. 며칠 전에 먹은 돼지김치찌개에 있던 돼지를 건져서 볶음 맛이 난다. 진짜 김치볶음밥. 나 그래? 너무 오랜만에 먹었거든요. 한 옛날에 김치볶음밥 맛집 이런 데서 사 먹는 그런 느낌이다. 약간 그래. 분식집 베스트셀러 김치볶음밥 있잖아요. 약간 자극적이고 조금 더 달고 시판의 맛이 나는데. 시판의 맛이 진짜. 뭐에서 나온 거지? 좀 스모키한 향도 나는데. 근데 어머니 김치가 맛있어서 이 맛이 나온 거 아니야? 이거 종갓치 김치. 아 그래? 이게 좀 그래서 더 시판의 그래서 시판의 느낌이었나 보다. 이야 맞네. 아, 진짜 어머니 거일 거라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지는 게 현미 곤약밥 자체가 엄청 지렁. 그래 밥이 좀 많아야 되나 보다. 그 시판 곤약밥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. 약불에다가 좀 볶아주던가. 근데 뭐 삼겹살과 김치와 곤약밥의 만남이면 맛이 없을 수 없긴 하죠. 그치. 간만에 요리 실력 좀 뿜었구만. 영상 보면 개판이야. 고기 볶다가 파 안 썰어놔가지고 파 썰고 김치 안 썰어놔서 김치 썰고 개판이야 개판. 모짜렐라 치즈 하는 것도 바이안 레시피? 거기는 말도 안 되게 예쁘게 올라갔거든. 이거는 약간 10도만 껌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. 오 와우. 저게 모짜렐라야? 위에 계란 노른자만 또 얹으신 거야. 와 대박이다. 아 그리고 여기서 신김치가 아니면은 에사비를 넣으라고 하더라고. 아 그치 완전 팁이다. 에사비가 그 강한 향도 없고 그냥 신김치 같아. 근데 집에 가서 김치볶음밥 하면 그 맛이 절대 안 나. 설탕 맛인 거야. 요새 엘스리톨 넣으라고 했는데 알로스 넣었잖아. 알로스 넣으니까 그 달달해지는 게
바이안님께서 저희 로우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나온 심플 키토 테이블 5건을 지원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해당 책을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질문 드릴게요. 이번 영상에서 저 로우는 요리를 하다 말고 몇 번이나 재료를 손질하러 갈까요? 아, 너무 부끄럽다 이런 질문. 요리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바이안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키토식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신 책 심플 키토 테이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